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어디 정의당 갔다 오셨습니까? 예, 오늘 저희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 정당 중에 하나인 정의당 그 중앙선거대책본부 발족식이 있었어요. 선거대책위원회. 그래서 저희 또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기도 하고 연대사를 요청해 오셔서 가서 연대사를 하고 참여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조합원 정치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 간만에 중요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21대 총선 앞두고서 조합원, 그다음에 간부 정치실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요. 12월 말부터니까 사실 올초 본격적인지 올초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2월 10일까지 약한 40여일간의 기간 동안에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응답자가 총 4,314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한 태도를 가장 먼저 물어봤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10%도 안 됐습니다. 9.5%.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52%에다가 바꿔야 된다 어쨌든 하는 비율이 29% 포함하면 80% 육박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한국 사회의 지금 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태도는 어쨌든 응답자의 56%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민주노총 정치 사업에 대해서 태도들은 민주노총이 정치 사업 안 된다 이런 입장 갖고 있는 조합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7%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가 당연히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들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지금 상황인 진보 정치의 다원화, 진보 정당의 복수의 진보 정당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정당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비율은 21% 정도에 불과했고, 사실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입장이 한 13, 14%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당을 반드시 하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응답이 23%, 그리고 정당들 간의 연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또한 22.9% 이렇게 해서 진보정당들을 하나로 모아가자,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입장이 거의 한 60%를 넘어가는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교육이나 정치활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비율도 정말 거의 80% 육박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준 우리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간부들의 의식은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노동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진보 정치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찌했든 하나로 이렇게 이제 모아가는 게 가장 우선적이 돼야 하고, 그런 활동의 과정에 우리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고, 이런 이제 조합은 의사에 기초해서 이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총선 방침을 가져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지난번에 중집에 이어서 정기 대대에서 결정된 이 정치 총선 방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예, 주시죠. 아직 사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은 정치 방침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번 2020년 정기대의원 대회에서도 정치 방침을 수립했다기보다는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방침을 현재 그 사업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 정당들과 함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중심 기조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5개 정당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함께 모으고, 그리고 이 5개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래서 공동의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심으로 잡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보 정당들의 목소리에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5개 정당의 연속 이제 이 간담회와
그 실무 회의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주요하게는 이 다섯 개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의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중심 의제 이거를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다섯 개 정당과 함께 21대에 만들어질 국회는 노동존중 국회, 적폐청산 국회, 반전평화 국회로 실현하자라는 네. 의제들을 또 목표치를 가지고 함께 행동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섯 개 정당의 총선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책 협의, 그 다음에 21대 국회에서는 입법 협의, 그리고 또한 그 정치 활동에 대한 정례 협의 네. 이런 것을 다섯 개 우리 지지 정당, 진보 정당들이 함께 만들어가자 민주노총과 네. 이게 먼저 가장 중심이 된 이번에 총선 사업의 방침이 될 것이고 네. 민주노총은 여기에 근거해서 다섯 개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치 사업들을 확장해 내기 위해서 각 지지 정당의 비례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경선제에도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이 참여하자라고 네. 해서 약 10만 정도 가량의 그러니까 두 정당을 합 뭐 정의당과 민중당을 합하면 약 10만 명 가량의 우리 조합원들이 선거 인단으로 네. 등록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후원금 참여도 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각 정당의 정치 후원,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정당이 이제 각 지역에서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유세 지원, 이런 것도, 뭐, 중앙의 방침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또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지난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건 뭐냐면, 네. 이번에는 또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노총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한 아주 그,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의제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공동행보 실천 네. 이런 걸 보다 중심에 놓고서 이번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대에서 그 사업계획 안에는 노동자 정치 실천단 구성 활동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통상적으로 이런 선거가 끝나면 사실상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은 중단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할 경우 사실 이런 진보정당들의 상시적인 공동행동 그리고 또한 이 진보정당들이 어쨌든 이런 연합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그러한 부분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 이른바 안정적이고 항상적인 정치활동 그 정치활동은 정당의 당원인 조합원도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조합원들도 있는데 이들이 함께 항상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사업들, 정치활동들을 전개하기 위해선 민주노총 내 조직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어쨌든 뭐 의사나 이런 부분들을 모으는 위원회 구조가 아니라 현장에까지 지역, 산별노조, 산별연맹들 내에서 정치실천단을 구성을 해서 이런 정치실천단들이 일상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통해서 저 조합원들의 의식의 확장, 그 다음에 공동의 실천, 이런 것을 통한 또한 이 그 중요한 대통령 선거 시기 닥쳐올 또 지방선거 시기를 또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공간들이 필요해서 정치 실천단을 그 이 4.15 총선을 진행하는 경과에서도 또 이것이 끝난 하반기에서도 보다 본격적으로 지역과 각 산별연맹들에서 구성해 가자는 계획도 이미 확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조사에서도 이제 민주노총당 만들자는 쪽이 이제 13%, 그리고 단일한 진보정당 지지하자는 쪽이 23%. 이게 다 합치면 이제 36%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노동자 정치 실천단이 모태가 되어서 단일한 진보정당, 예컨대 이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을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기간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들 뭐 기간부대 뭐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공동행동 또 한 곳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진보정당들 저희가 지지하는 다섯 개 정당의 당 대표들 대표 되시는 분들이 다 모였거든요. 네. 근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 정말 오래간만이다. 네, 정말 오래간만이고 사실 2012년 민주노총이 이른바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난 이후에 총선을 치렀고 대선을 치렀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모이긴 했지만 이렇게 다섯 개 진보 정당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딱 그렇게만 모인 또 이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모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 또 총선과 이후도 함께 그런 것들을 모색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노총이 이러한 공간들 그리고 다섯 개 정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아,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상당히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하고는 총선연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민사회단체들하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그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있어서는 뭐니뭐니 해도 올해 2020년은 전퇴입법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 공공성 강화라든가 재벌개혁 의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지금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보다 아시듯이 이 환경과 기후 위기 그리고 정말 건강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전 세계적 과제인데 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의제를 제기하고 특히나 정치 개혁 과제, 정치 지금에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과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 시기에 의제화하는 이런 활동을 그 총선 넷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단체 뭐 가장 대표적인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그리고 저희 민주노총이 함께 만들어서 내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다섯 개 진보 정당들과 함께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 광범한 시민사회 단체하고 함께하는 의제 중심의 총선연대 활동이 두 축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는 이제 투트랙. 예. 예. 정당들과 정당을 중심으로 한 사이로 총선의 선거. 네. 그리고 이 선거 시기에 시민 민중 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개혁의 과제들을 또 의제를 올리는 것. 네. 그리고 이 두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른바 21대 국회에 입법화가 되고 네. 또 사회적 의제로 계속 남아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시민사회 진영들은 바로 이 우리 진보정당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과제들 네.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또 우리 그 여론들을 만들어가는데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결합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좀 놓고 있고요. 다만 최근 이른바 여러 가지 뭐 비례정당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 연동형 비례제 지금 현재 준비 정도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소위 이제 이 민중 진영 내 시민사회 민중 진영 내에 있어서의 그러한 변의 차이들이 좀 있으면서 네. 전체적인 이것을 다 아우르는 총선 대책 기구를 꾸리기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한나의 판단이 있고 네. 또 지금의 정세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서로 간에 모여서 뭔가를 막 도모해내서 이 우리 또 이 그 이 민중 진영 시민 진영이 예, 어쨌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 정치 이런 게 지금 닫혀 있어서 네. 그런 것이 좀 진척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은 계속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네. 보다 신속하게 실천을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정당들과의 한 트랙, 시민사회 진영들과의 한 트랙 해서 그것을 어쨌든 양쪽이 양 트랙을 투 트랙으로 돌리면서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민주노총이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총선 정책 의제라 그럴까요? 이번 총선 때 꼭 제안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의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첫 번째는 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입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 이 50주기는 한국 근현대 100년의 정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에 한가운데에 또 민주노총의 출범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계기인 올해 2020년에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제도로서 그리고 하나의 지향으로서 실현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것이 21대 총선의 정신으로 담겨야 된다 해서 저희들의 역점 과제는 첫 번째가 전태일법입니다. 네. 전태일법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희망을 주자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또한 바로 우리가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또는 아주 민주노총의 소수에 있는 노동자일지라도 바로 그들에게 뭔가 우리 사회에서의 비전을 줘야 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을 만드는 것, 네. 그리고 정부의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250만, 정부 통계입니다. 최소한 2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허우 아래서 사실상 노동상권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가장 힘든 노동자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바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바로 그 노동상권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이번 4.15 총선에서 노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나오는 모두 후보들에게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서 바로 만들어야 될 입법,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을 바로 이 전태일법 두 개로 한국 사회에서의 또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들을 이 노동자들에게 주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통당, 이 자한당 세력이 이제 미래 한국당을 만들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해서 이제 의석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민주개혁 세력들은 이제 선거연합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투표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당은 뺏기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다 합해서 과반수가 넘어야만이 총선 이후에 재반 민주개혁이라든지 평화번영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연합당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참여하기로 결정할 모양인데, 정의당이나 민중당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정의당, 민중당을 포함한 다섯 개의 진보정당 중에 여러 가지 그 아마 녹색당에서는 이것도 아마 지금 현재 논쟁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아마 그리고 민중당과 정의당은 이미 그것이 대단히 그 위장되어 있는 기득권 정당들의 위장 정당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저희들은 그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네. 바로 이 그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지금의 이것이 어쨌든 이게 정말 절반에 밖에는 안 되는 그런 취지를 절반밖에 취지를 안 담았지만, 이후로 그 취지를 더 확장해서 올곧게 이것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네. 지난 70여 년이 넘는 정말 이 긴 기간 동안 바로 이 적폐 권력, 친일 세력들과 그리고 또한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지금의 현재 집권 여당, 이 둘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오면서 최근에 이 그 현대 정치사에서 사실상 기득권들을 나눠 먹고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노동 중심, 민중 중심의 개혁들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정말 20년 전부터 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진보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네. 그 진보정치가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만큼 이렇게 성장도 했다가 좌절도 했지만 버텨오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이른바 정치개혁연합, 선거연합당이라는 비례정당은 사실상 지금의 이 두 당, 기득권 1번, 2번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 사실상 어떻게 포장을 해서 나온 정당이다라고 하는 대중적 여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것보다는 현장에서의, 지역구에서의 어쨌든 선거연대보다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단순히 이른바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이 더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대단히 시야가 좁은 그러한 걱정 속에서 사실 이른바 진보 진영과 지금의 집권 여당 집권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을 비례용으로 합작을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목표는 사실은 수구 세력을 제압해서 개혁과 통일에 이제 다시 한번 동력을 살리는 목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보 정당들이 나눠져 있긴 하나 최대한 원내 의석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예측이 잘 안 돼요. 미래 한국장이 도둑질을 많이 해가는 조건에서 그게 아예 안 만들어지면 이제 좋은데, 불가피하게 이제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함께 연합당을 만들어야만이, 이게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이 일당을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또 그걸 하자면은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느냐, 지역 박빙 구도에서는 불리하다, 지역구 당선에 불리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총선 결과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그래서 총선 성적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노총이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뭐 이렇게 노동당 쭉 나눠져 가지고, 아까 조합은 의식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로 좀 해주면은 좀 지지하기 편하겠다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네, 조합원들은. 그와 관련해서 좀 위원장님 임기가 12월 달까지지만은, 그 전이라도 뭘 좀 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보관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조합원들 현장이 제가 이제 뭐, 그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조합원들을 사실상 조건 속에서 그 지역의 조합원들을 지금 만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대의원들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해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높여왔잖아요, 지금까지. 이것이 왜 진보정치, 노동정치에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느냐, 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지금의 현실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한 번씩 다, 뭐 민주노총이 좀 이렇게 다 그냥 끌어모아서 무조건 모이십시오, 뭐 안 오면 뭐 어쩝니다 라고, 이것도 대단히 폭력적이다. 지금은 조건이 바뀌었고, 그리고 다원화된 지금의 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출발한다라면 사실 모두가 함께 이것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실천과, 그 공동의 실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 공동 실천이 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 진보 정당들도 우리 조합원들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응원이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우리 그 사업장 현장에 가보면 진보 정치에 대한 대단히 냉소적 흐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저런 냉소적 흐름 속에서 마치 지금의 집권 여당 저 대단히 그 이 개혁에 그 뭐야 이 정말 입 개혁 입으로만 개혁한다라고 하고 있는 저들에게 도리어 표를 더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아주 대단히 그 정말 우려스러운 또 흐름도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진보 정치가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 참여, 적극성을 유도했을 때 저는 진보 정치도 자신의 뭐 이것만 계속 고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뭔가 더 이 힘을 키우기 위한, 진보의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의 방향은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저는 잡힐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것을 위한 우리 조직 내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총선 실천단 같은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의 이미 선거일정은 또 사회적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1년 정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대선과 지방선거가 곧 이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민주노총은 정치 방침 없이 선거 방침에서 과거에 범했었던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하거나 네. 오류를 반복할 것이다. 네. 그래서 바로 이번에는 어떤 중요한 방침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천 행동, 공동 실천의 행동과 사업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관심 유도 속에서의 진보 정당이 답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그 힘들을 발현하고 네. 이러한 어쨌든 뭐랄까 진보 정치, 노동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 네. 이게 4.15 총선 이후에 제가 뭐 남은 임기까지의 네. 역점을 두고 또 활동을 해야 될 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총선 때까지 잘 준비를 하고, 노동자 정치 활동으로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하고의 총선 연대를 통해서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총선 성적표를 성적표를 딱 보고 드라이브를 한번 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연석 테이블이라든가, 네. 아니면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섯 개 진보 지정당이 다 동의했습니다. 입법협의도 같이 하자. 네. 예. 그리고 정책협의라고 하는 것은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이 그렇게 어쨌든 상시적인 그 뭐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네. 만나서 대국회 활동에 대한 그래서 입법 활동에 대한 논의들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 부분들이 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시기가 아니면 진보 정당들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상적인 진보 정당들과의 만남 속에서 네. 또 같이 만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정치 구도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과반수가 안 되면서 일당을 하고 우리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 일당을 하면 최고 좋지만은 그건 아직 어렵다고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일당을 하고 노동 중심의 진보 대통합당이 이 제1야당이 못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의석을 가져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집권여당하고 우리하고 합했을 때 과반수를 충분히 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 구도를 만들면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민생민주, 평화협력 뭐 남북관계에 대해서 모든 이 사회개혁과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거든요. 그 옛날 그걸 사실은 삼국지 예를 네. 들면 무슨 천하 삼분지계 네.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요 시기에 이렇게 요즘 계속 그 논쟁이 되고 있는 선거연합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예. 하는 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노동정치, 진보정치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중심을 갖고 가지 않으면 예. 한국 사회, 이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 예, 정말 휘말리고 갈피를 못 잡을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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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과거에는 마찬가지,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 않으려는 건 없다. 네. 라고 하고 있는 또 우리 민중당, 정의당 동지들, 또 우리 지지하고 있는 정당에 있는 분들이 함께 그렇게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정말 이 민중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뭔가 끊임없이 힘을 모아가는 것. 네. 이것이 저는 중심이 돼야 네. 다가올, 그리고 또 미리 준비하는 것. 네, 네, 네. 네, 그것이 이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러한 구도들을 만드는, 실제로 만드는 네. 예, 그런 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거치면서 이제 분열의 상처가 없지 않고 우리 조합원들도 몸 대주고 돈 대줬는데 뭐냐 비판도 있고 냉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훨씬 더 큰 열망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대선 이제 22년도인데 그때까지 목표를 잡고 한번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뭐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사실 이 지금의 우리 진보 정당들과의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이 제가 솔직히 그 진보 정당 대표들에게도 또 대표들도 지금 4.15 총선에서 무슨 뭐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당을 통합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논쟁적인 소모 에너지를 이쪽에 쏟지 말자. 네.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도리어 더 실천해내자. 네. 그것이 총선 이후에도 더 활동을 계속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이후에 4.15 총선 이후에 만들어지는 구조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거냐는 바로 또 끝난 이후에는 우리 진보정당들하고 시민사회 진영들하고 또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네. 하면서 과감하게 또 제안도 하고 네. 평가도 하고 좀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치면서 아마 뭔가 좀 이렇게 움직임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코로나 국난이라 그러는데 특히 우리 취약계층, 우리 노동자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노동자 국민들에게 위원장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정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이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공부문, 특히 보건의료, 방역전문,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 참 이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지녔는지
빛나는 이러한 노동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 노조의 우리 국립의료원 우리 조합원들 24명은 자원해서 오늘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예. 예, 정말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한국 사회의 올바른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은 저는 자본이 아니고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보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번에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이라고 하는 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즉 사실상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지라도 지금 3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실직을 당하거나 라고 한 우리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생긴다면 한국 사회는 도리어 코로나를 막고 난 이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선 사실 정말 그 돈이 없어도 살 사람까지 포함해서라도 예. 사실상 포함해서라도 바로 그러한 어쨌든 예산에 대한 과감한 준비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새롭게 이번에 경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도리어 활력을 주는 예. 예, 도리어 이걸 통해서 자본이나 시장이 사실상 또 다른 이유를 내는 구조가 아닌 그런 공공의 가치를 높이고 그때 새로운 이른바 한국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부문에 있는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 군인들, 방역 전문가들에게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